아리랑 스페셜.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풍요로운 자연을 간직한 축복받은 땅이지만 오랜 내전으로 인한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져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인들이 뿌린 씨앗으로 미래의 결실을 맺고 있는 우간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인들은 아프리카의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일궈나가고 있다. 적도에 핀 꽃처럼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태고적 자연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한 땅, 우간다. 비옥한 땅과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대자연의 보고다. 하지만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20년가량 내전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내전으로 인한 가난은 우간다의 깊은 상처다. 우간다 사람들의 반 이상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고 실업률은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 우간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가난과 싸우며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메마른 땅 우간다에 한국인이 선사한 내일의 씨앗이 조금씩 결실로 피어나고 있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우간다의 부시아. 우간다 동부에 자리하고 있는 부시아는 케냐와 접해 있는 국경지대다. 국경지대라 교역이 활발하지만 여전히 가난과 질병이 대물림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부시아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 세운 헬스센터. 에이즈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his child was tested and found to be HIV positive. This HIV was obtained from the parents. So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we can cure him, but what we are giving is supportive treatment. So at this juncture, we are giving the ARVs. He's already settled in the ARVs. That is lifelong treatment. He's supposed to be on ARVs for life.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는 엄마와 아들. 완쾌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치료약과 영양식, 그리고 영양제가 생명을 이어주는 끈이 되고 있다. 우간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부시아가 속한 우간다 동북부 지역의 에이즈 감염률은 5.4%. 1989년에서 2009년 사이의 환자 수는 약 6,05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간다에서 에이즈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120만 명. 이곳에서 에이즈는 개인과 사회를 잠식시키는 원인이다. 질병의 아픔과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고 있는 헬스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코이카가 주축이 돼 우간다의 부시아, 아가고, 키트쿰, 키리안 동고 등 네 개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에이즈와 관련된 건강관리 사업. 우간다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고 건강한 생명력으로
내일을 노래하고 있다. This is Voice Testing Club of Buhehe Koika Koi under Koika programs. We are here by mobilized people to access VCT programs in this sub-county. 정부에서 그런 제공되는 약품이라든지 지원 분야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을 통해서 지원되는 약품 그리고 특별히 출산 때 안전하게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출산용품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 지역사회 그런 자원봉사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계몽하는 그런 교육활동 그리고 특별히 보건인력들을 저희가 함께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 보건인력들이 지역사회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여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헬스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이동 진료도 펼치고 있다. 마을을 찾아가 에이즈 발병을 막기 위한 예방법을 홍보하고 양성 환자의 경우 약물 복용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이즈 양성 환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중요한데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마을 재건과 소득 창출 훈련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At the time when Child Fund came to the district, we were constrained in many areas, especially in health. We had the challenges of adequate funding, human resource, infrastructure, including supplies. Koika has helped the vulnerable children, those who have lost their parents from out of this HIV/AIDS. It has given them goats, and it has also given them some flour to keep them going. And it has also helped in letting us mobilize some of the communities to sensitize them on male involvement and PMV, that is the prevention of mother to child transmission of HIV. 소득 창출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염소 지원 사업. 한 마리의 염소는 시드 머니, 다시 말해 부의 씨앗이 되는 종잣돈이나 다름없다.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시장에 팔아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동물을 구입해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염소 한 마리가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다. 밤에 무시 잡아 내 자니 이제 가 닌 무리라 빌라이 애 무시 앵겔이 오고 뭐야 나는 또 하나 두노 앵겔이 오고 뭐야 니 진짜 지투기라 나는 그 무쿨라 무시 잡아 그 쿨라니야 막한건 봐고 그때 한건 봐 나와가다이 오수쿠나 사오 니 가앙가 많은 것들은 이분에 비인디요. 인디빌라이면 어느 프로젝트? 나도 지금 지금 중부안한. 니에 시타보, 에비타보, 유니폼. 바다가 나도 가시아 분한. 바다가 마장자로. 바다가 아마디마. 무마코나코. 건강 관리 사업이 우간다의 오늘을 치유하는 일이라면, 교육 지원 사업은 우간다의 내일을 만드는 일이다. 희망의 씨앗을 꽃피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교육 지원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제작진은 부시아의 낭위 초등학교를 찾았다. 질병과 내전,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노래하는 어린이들. 이렇게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원을 통해 세워진 낭위 초등학교 아이들은 건물과 교실, 도서관, 책상과 화장실 등을 갖춘 온전한 학교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Okay. There's no way we can express it, but we are really very happy for you people. We have even made our children now learn how to write, mm-hmm. because those days they could even write on their thumb. Okay. They could sit and write, or else they sit on the floor. Okay. But right now we have cemented houses. They really feel they're also in a school. 이전과 달라진 교육 여건 덕분에 파일럿을 꿈꾸게 된 알렉스. 적도의 하늘을 닮은 넓고 푸른 꿈이 알렉스의 가슴에서 자라나고 있다. I want to be a pilot because pilots travel in many countries which are not neighbor to Uganda. And pilots travel to many countries and see how another countries look like. Which are better than Uganda. 1997년부터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온전하게 지어진 학교가 드문 우간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낭위 초등학교는 좋은 학교의 모델이 되고 있다. The community people are very appreciative to the sponsors. It has helped the school to get more pupils. The enrollment has increased. The government has come in to support the school with giving most, with the increasing the staffing. Mm-hmm. The children feel very happy. Yep. When they're at school, the sanitation is okay. The school is very child friendly. Yep. They feel at home and you find the life going on very normally. 시설과 교육의 질이 떨어져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우간다. 초등학교 등록률은 85% 선이지만 중고등학교 등록률은 25% 선이다. 한국의 NGO에서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의 지원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교육 지원 사업은 든든한 주역을 키우고 아프리카의 내일을 꽃피우는 발판이 되고 있다. 질병관리와 교육 지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원 사업이 우물과 식수 개선 사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식수 접근률은 61% 수준에 불과하다.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지구 온난화 속에서 아프리카의 가뭄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 부족으로 더 이상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한국의 우물 지원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Water has been brought near to the communities and safe water, because in the past people used to have dirty water. And most of the diseases they were getting were waterborne related diseases. So now by providing them safe water, this has guaranteed them quality of health, and putting up water near them has also improved on accessibility. So the hours which was spent looking for water are now put to productive what? To productive use. 아프리카의 수많은 질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오염된 물. 5살 미만 어린이가 오염된 물 때문에 3.5초당 한 명씩 숨지고 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Previously we've not been having safe water. The water that we've been taking is also used by animals, is also used by snakes. Every kind of thing can access this water. So it has really been unsafe for human life. So really we are very happy because the children who study from this place have also been taking this very water. And the population of this school is like 300 children who have been taking this water. Really, their children, their lives have been really frustrated. So we are very happy that Korea has supported us with a borehole. At least we are now able to drink very safe water.
which will improve on our health, saving all children in Uganda. 오염된 물은 아프리카에서 발병하는 질병들의 가장 큰 원인. 수인성 질병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또한 식수를 확보하는 것이 삶의 큰 짐인 사람들. 물을 길어오는 일은 주로 아이들과 여성들의 몫이라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올해 3월 한국인 결연 가정을 통해 이 지역에 선사된 우물. 이 우물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 아프리카의 눈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주고 있는 우물 지원 사업. 평균 5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물을 길러 다녔던 주민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으면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점.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결연 가정을 통해 선사된 우물 하나가 마을의 행복과 웃음을 꽃피우고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우물로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자 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전과 다른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 가족을 향한 작은 사랑과 관심이 사막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1990년에 최소한 13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물 부족 위기나 물 부족 상황이 닥쳤으며 2025년에는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우물 지원 사업은 적도에 꽃을 피우는 생명수를 지원하는 일,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살리는 일이나 다름없다. 제작진은 한국에서 파견된 자원봉사단원의 활동상과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우간다 남서쪽의 도시 키보가를 찾았다. 깨끗한 옷을 입은 단정한 어린이들이 환한 웃음으로 반긴다. 키보가의 대표적인 초등학교인 마소대 초등학교. 예체능 선생님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선생님 없이 공부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지구 반대편 우간다를 찾아 나선 한국의 자원봉사 단원들. 학교 선생님들의 수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콘텐츠들도 많이 다양하지 않아서 이런 음악이나 미술, 뭐 체육 등과 같은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음악과 체육 수업을 하시는 이제 자원봉사 단원들이 파견이 되었는데 이렇게 파견이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소대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를 모으는 수업은 김태현 봉사단원의 태권도 수업. Okay, two times. 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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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 태권을 외치는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진다. 아이들이 꿈을 좀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좀 청소년기 지나면서 여기서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도움을 받거나 자기들의 힘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 계속하고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항상 많이 배우는데 저도 아이들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And this house and we are making ability today.
종이부터 색연필, 크레파스 모두 한국에서 지원해준 교재로 진행되는 미술 수업. 색종이로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 나보나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가가 꿈이었는데 한국인 자원봉사 단원을 통해 그 꿈에 날개를 달게 됐다. 에라 투바시미에 뇨 무유간다 무유간다 나라 내란지 네 투시기사 무비구 무비 무뉴바 자페 네치차티 치노엔게링게 아투코제무 에뉴바 네비무리 네투이 네투이가 네투이가 노 쿠롱고세 뉴바 자페가 투사인가 투사뉴 사무에게 이무리에 바투이기리자 Tusinye nyo tusimide dala South Korea yo tigiriza mu Uganda ebintu engeringeyo. My name is Nabona. 고사리 손으로 만든 알록달록한 마을은 나보나가 그리는 내일이기도 하다. This is Nashiba's house. Edoje's house. Thank you. 연필을 잡을 기회가 잘 없어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재아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름도 쓸 줄 알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그냥 평상시에도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달려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를 수업을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기다리는 걸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우간다의 키보가, 부시아, 글루, 키트쿰 지역에서 우간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사랑이 내전으로 잃어버렸던 어린이들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있는 것이다. 내일이라는 스케치북에 예쁜 꿈을 칠할 수 있게 된 나보나. 나보나의 마음속에 한국, 코리아는 꿈을 읽어준 고마운 스승의 나라다. 한국의 교육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현장. 작년에 우간다에 온 봉사단원 안은정 씨가 있는 영유아 지원센터다. 동료 교사와 함께 현지에 맞는 교육 방법에 대해 의논하는 안은정 씨. 안은정 봉사단원은 한국의 유치원과 같은 이곳에서 음악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영유아들처럼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우간다의 어린이들. 한 뼘씩 성장해가며 우간다를 이끌어가는 내일의 주인공으로 자라날 것이다. 지금은 좀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 헤쳐나가서 나중에 좋은 사람이 돼서 자기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또 사랑과 관심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보살핌이 있는 이곳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눈동자 속에 드리워졌던 애처로움과 절망도 지워져 가고 있다. 한국인이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으며 아프리카인들에게 배우고 싶은 나라가 된 한국.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새마을운동.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 대륙 변화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카테르케와 키테무 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마을 재건 사업이 일어나고 재봉틀 소리가 희망차게 들린다. 아반투베 코레야 에치 에치안냠바 나푸나노 무키소 오구투카요 mbutufu nembagala nnyo nnyo bansanyusa nnyo kubanga abantu bakolaganira wamu era nange ekyo kyekulya kyenjayanira okubanga naffe tufuna omutima ogwo ogw'okolaganira wamu era mbagala nnyo. Ije Uganda 사람들에게 한국은 닮고 싶은 나라, 배우고 싶은 나라다. 한국의 60년대와 비슷한 우간다. 우간다에 자리 잡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양돈기술을 배우고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간다 사람들. 니콜라스는 얼마 전 5마리의 돼지를 분양받았고 당당한 가장이 됐다. I appreciate the program that is 새마을운동, like you've said. Because to my village where I come from, Kiboha, it has been the best program to eradicate poverty compared to other government programs because members are benefiting directly. Like you've seen our products already. That is a sign that they have already benefited. 축산업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소득 창출의 산실이 있다. 힘차게 돌아가는 발전기. 오늘은 지역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줄 빵을 굽는 날이다. 한국의 제빵 기술과 제빵기기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제빵 공장. 제빵 공장이 문을 연 지 어느새 3년째. 그동안 제빵 공장의 규모도 커졌고 마을 주민들의 빵 만드는 솜씨도 모두 수준급이 됐다. 정성껏 만든 반죽을 구울 차례. 화덕에 구워낸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이렇게 구워진 빵은 마을의 중요한 식량이 되고 상품도 되고 있다. 제빵 공장이 문을 열고 이곳 사람들의 소득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And they were thinking that it is a program for the Korean people. That's the bad message they had at first. But with our training and consistent monitoring, follow-up, and visits, they have been able to learn new ideas. Now they see Semaundongo as their own project. They can work on the roads. They can repair the wells. They can process their own food and sell. So now they call it their own project, and we are very happy as a national center for that level. 한국이 좋아 새마을운동 지도자가 된 솔로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양돈장에 귀한 모돈이 낳은 새끼 돼지들을 분양하는 날. Yeah, I know they are going to benefit me when they grow. And when they produce more children, I'll be able to sell them and get more profit. 조금씩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 지역 주민을 바라보는 솔로몬. 새마을 운동은 솔로몬의 삶의 비전이 됐다. Our future plan is to maintain the vision of being a model village, most especially in my area. I'd like this area to be a learning center for the community, how they can work, because they are in South Korea, people are working day and night, they don't have any time to rest. So I'd like this village, most especially this area, to be a model village whereby people are yearning to come and learn more about the pigs, to care about them, and so that they can become rich.
1960, 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이 적도의 나라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우간다,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3개국 39명의 교육연수생이 한국을 찾아왔다. 이들 가운데 우간다에서 온 새마을 지도자 솔로몬도 있었다. 우간다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으로 스스로 내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은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사를 놔서 항생제 주사 없이 무항생제로 돼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엇보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 현지에 성공적으로 이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새마을은 그 현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한국의 모델이 좋다 하더라도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인에 맞는 그런 새마을 운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현지인을 진짜 위하는 그런 새마을 운동이 돼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현지인의 새마을 운동이지 한국인의 새마을 운동으로 그 외국에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앞으로 저희가 모델도 개발하고 또 시범마을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계에서 거는 기대도 크다. 우간다 최고의 국립대학인 마케레레 대학 농업기술학과장 역시 새마을 운동에서 우간다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Of course, capacity building. Being from the university, I see a lot of capacity building needs, and I think Semaul Group is already trying that, and the Canaan School are trying that. So, but I think there is a need for more involvement, maybe even academic exchanges at university level, at college level, where Korean professors come here, maybe they give a lecture, a semester lecture, and go back. Some research grants, some research collaboration. All those are very many areas that have potential for future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Uganda. 우간다에서 교육 사업과 빈곤층 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코이카에서는 앞으로 인재 양성과 직업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마케레 대학은 이 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자의 80%가 지금 실업자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60% 정도도 실질적으로 자기는 실업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청년 인구 구조 대비해서 그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직업 을 가질 만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직업훈련을 건립 사업을 통해서 좀 그 실질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훈련원. 2년 전 문을 연 곳으로 미용, 봉제, 자동차 수리, 목공, 용접 등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심한 곱슬머리라 미용 기술은 수요가 많은 분야다. 이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17살. 내일을 위한 전력 질주를 앞두고 출발선에 서 있는 친구들이다. And now what I feel like I would love to be in future and what I will have what I want to achieve in my future. I want to be a successful businesswoman who is under the field of making people look good, as in like looking after their hair, their skin, and maybe facial also. I want to also be having a salon whereby I can do all that from. Yes, that's it. 이곳의 남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강의는 자동차 관련 수업.
우간다가 산업화되면서 자동차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자동차 관련 직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If I finish studying, it's going to be easy to get a job because this job I'm doing, I myself, if I know what to do, I can create my job. I can start repairing cars from home, even if I get it. Even if I get a small place, I can get any car, service it, I can get money easier. Yeah, about the school is good because we get everything here. We study practically. We study something which we can see. Yeah, it's okay here. No problem. If I finish studying, life is going to be easy to me. 내전과 질병으로 메마른 땅이었던 우간다. 한국인이 뿌린 한류의 씨앗이 꽃을 피우며 우간다의 성장을 앞당기는 열매로 자라나고 있다.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다. 저희가 또 얻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뭐 경제적인 뭐 이익뿐만 아니고 우리 위상 그리고 우리 국제적인 이미지, 우리의 또 국가 신용도 모든 게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비즈니스 기회로 또 그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 그 투자 분야도 여러 분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농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우리 비즈니스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그 우간다에서는 기왕이면 한국이 다른 인프라 분야, 다른 뭐 도시 개발 분야라든지 발전 그런 그 공업 분야에도 그 협력해 주길 그 바라고 있습니다. 광활한 대륙 아프리카에 변화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한류의 씨앗. 아프리카의 르네상스를 앞당기는 꿈나무들의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5만여 명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하루에 약 1만 7천 명의 아이들이 기아로 숨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는 사랑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순수한 눈동자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그곳에 열매를 맺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정과 연민이 아닌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